분수열은 뭐 공식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하나 문제마다 유형에 좀 맞춰줘야 되는데, 그 분수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개념이 계차수열입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계차수열 제일 많이 쓰고, 요즘 계차수열이 없어졌다 손치면 문제마다 유형에 좀 맞춰야 될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수열 AN에서 몇 개의 항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 짝을 지어 이루는 수열을 군수열이라고 한다. 일정 개수만큼 뭔가 규칙성을 가지는 형태가 존재한다. 수열의 각 항이 갖는 규칙을 파악해 규칙성을 갖는 군으로 묶는다. 각 군에서 항의 개수 첫째 끝항 가진 규칙을 찾는다. 말은 쉽지 잘안 보이죠. N군 안에서 규칙을 찾아 N군의 일반항을 구한다. 자, 말 들어보니까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대략 이렇게 생긴 거를 군수열이라고 부릅니다. 문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가 문제고요. 수열의 숫자가 쭉 적혀 있고 이렇게 규칙선을 가지는데 110번째 항이 숫자가 뭘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지? 얘를 어떻게 풀지? 인데 군을 묶는 게 문제는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보고 묶으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얘는 보니까 1, 한개 따로 두고요. 1, 2 따로 두고요. 1, 2, 3 따로 두고, 1, 2, 3, 4 따로 두고, 1, 2, 3, 4 따로 두고, 이런 형태로 뭔가 반복이 되는 형태. 반복이라고 하긴 그러네. 규칙성이 하나씩 늘어나면서 점점 커지는 덩어리로 생긴 형태의 수열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AN을 찾을 수가 없어요. AN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을, 얘를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괄호를 볼게요. 요렇게 괄호를 묶어서 군으로 덩어리를 먼저 묶어낸 다음에 생각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낱개가 AN입니다. 얘가 A에 1, A2, A3, A4, A5, A6 이렇게 가는 거예요. 몇 군이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군으로 묶은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규칙성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 봅시다. N군에는 5군에는 1, 2, 3, 4, 5가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어요. 그럼 N군에는 몇 개가 있느냐 하면 N개가 있고 1부터 N까지가 쭉 적히는 거겠죠. 맞아요. 5군에는 5개가 있어요. 그러면 N군에는 N개가 있어요. 그래서 1군부터 N군까지 항의 개수는 몇 개가 있을까는, 자, 5군까지는 몇개 있나요? 라고 만약 물어본다 그러면 1개 있고요, 2개 있고요, 3개 있고요, 4개 있고요, 5개 있어요. 라고 말을 하겠죠. N군까지는 몇 개가 있나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개가 있어요 라고 말을 하겠죠. 근데 얘를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잖아. 2분의 N, N 더하기 1개만큼 있어요. 뭐가? 1군에서 N군까지. 그러면 112, 정확하게 어느 군의, 요거 지웁시다. 110번째가 땅땅땅땅 가다가 어떤 군에서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아직은 뭔지는 모르잖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다 칩시다. A의 112, 어떤 군에 중간에 어디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여기에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진 형태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그 개수가 110보다도 바로 앞에 있을 수 있는 게몇 군까지인가를 찾아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제 입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는 14군까지가 정확하게 떨어지는 거인데, 일단은 잘 모르겠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여기서 10군까지는 몇 개가 있을까? 여기 10 대입하게 되면 55개가 있는 거를 알수 있죠. 한참 멀었죠, 아직. 105가 된다면. 11군까지는 몇 개가 있을까? 찾아보면 66개가 있을 것 같아요. 11군의 제일 마지막 항이 뭐가 되느냐면 A의 66이다. 지금 이런 의미입니다. 각 군의 낱개가 전부 다 수열이라고.
12군에는 몇 개가, 12군까지는 몇 개가 있을까? 여기다가 12를 더하면 78개가 있겠죠. 12군의 제일 마지막 개 뭐가 되느냐면 A의 78이라는 수 열이 되는 거예요. 13군에는 몇 개가 있을까? 여기 13 더하게 되니까 91개가 되네요. 그럼 13군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는 A의 91, 91번째 수열이 되는 거고요. 14군까지는 몇개 있을까 더하니까 10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A의 105가 15군의 제일 마지막인데 문제가 착하게도 105니까 110 근처까지 착하지 않네요. 여기까지 갔으니까 110항은 14군 그 다음 15군의 어딘가에 있겠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에 A의 105가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면 15군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15군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시작이 1부터 해서 2, 3, 4, 5 이렇게 쭉쭉쭉 가서 마지막에 15까지 가는 게 15군일 거 아니야. 그러면 14군까지 여기 앞에 딱 끊어서 14군에는 1부터 14까지 있을 텐데 얘가 뭐냐 그러면 얘가 A의 105번째 수열인 거잖아. 그래서 110은 A의 106, 107, 108, 109, 110에서 얘가 A의 112개구나 해서 답을 5라고 선택하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뭔가를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좀 하기 싫어지죠? 문제가 아까처럼 그런 것만 있느냐? 1, 2, 3, 4로 커지는 거면 아닙니다. 문제 만들기 나름이겠죠? 다음과 같이 군으로 나누어진 수열입니다. 원래 수열을 군으로 나누어 쓰는 게 각각이 A1, A2, A3 이렇게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런 수열이 있는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친절하게 괄호를 묶어놨네요. 25는 A항에서 B항까지가 계속된다. 25가 도대체 여기에서는 25에 당당당당 25는 도대체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1군에는 1개가 있고 2군은 2개가 있고 3군은 3개가 있고 4군에 4개가 있는데 25는 몇 군인가요?를 찾아라는 소리잖아요. 몇 군을 찾아야 되겠죠? N군의 제일 앞에는 뭐가 있나요? 1군의 제일 앞에는 1이 있고요. 2군의 제일 앞에는 3이 있고요. 3군의 제일 앞에는 5가 있네요. 2n 마이너스 1이면 되네요. N군의 제일 앞에는 뭐가 있을까? 2n 마이너스 1이 있겠지. 맞죠? 제일 앞에 있는 게 25가 되는 거 생각하면 넘기면 26 나누니까 얘가 뭐가 되겠다? 13군인 거는 알겠어. 얘는 13군인 거는 알겠어.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13군이야. 그러면 몇 개가 있나요? 에서 12군까지는 도대체 몇 개가 있었을까? 다시 여기에는 이제 개수 적어볼게요. 요 밑에 적어야 되겠다. 얘가 25가 되요는 찾았습니다. 1군에는 한 개가 있고요. 2군은 두 개가 있고요. 3군은 세 개가 있습니다. 13군을 물어보는데 요 밑에 적어야 되겠네. 12군 13은 아직 모르니까 N군에는 2n-1이 되고 얘가 25가 되는 걸 찾으니까 n이 13인 걸 알게 되었다. 이 개념인데 여기에는 제일 앞에 숫자가 12군이면 23이 될 거고 3군에는 3개가 있고요. 12군에는 12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죠? 그러면 13군에서 25가 쫙 시작이 될 텐데 25를 쫙 적을 텐데 요까지 몇개 있었을까? 앞에 1에서 12까지 합을 더하면 되잖아. 그럼 얘는 다 더하게 되면 2분의 12 곱하기 13이니까
78개가 이미 앞에 존재하죠. 12군의 제일 마지막에 12번째 있는 친구는 뭐가 되느냐 하면 A의 78일 거 아니야. 13군에는 총 13개가 있을 텐데, 13개의 시작이 어디냐 그러면 13군은 A에 요거 다음 거인 79에서부터 땅땅땅땅 13개를 적으란 소리죠. 13개를 적으면 12를 더해서 91. A에 91까지 하면 여기가 13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가 13군에 있는 수열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몇 항부터 몇 항까지 계속되나요? 라고 한다 그러면 79에서부터 91까지다. 답은 요거 두 개를 더해가지고 답을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첫째 항부터 50항까지 합을 물어봤습니다. 50항? 여기서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1군에는 한 개가 있고요. 2군은 두 개가 있고요. 3군은 세 개가 있고요. 9군까지 하면 45개가 있고요. 10군까지 하면 55개가 있어요. 우리가 좀잘 아는 거잖아요. 앞에서부터. 맞죠? 그러면 50항이라는 친구는 뭐가 되느냐면 9군까지는 가득 찬 형태가 되고 9군까지는 가득 찬 형태고 되고 10군에서 몇 개만 가져오면 5개만 더 가져오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50항까지라고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9군까지 각 군마다 1군에 1개, 2군에 2개, 3군에 3개, 9군에 9개가 있으니까 9군까지 다 더하면 45개가 되고 9군에 9개가 있습니다. 그 합은 45개가 되고요. 10군에는 10개가 있습니다. 다 더하면 55개가 되는데 50개까지만 더하세요니까 9군까지 있는 총 45개를 다 더한 다음에 여기에서 뭐만? 5개만 추가로 더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9군까지 개수는 알겠는데 N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 N군에는 숫자가 뭐가 존재하느냐 그러면 2N-1이라는 수가 잔뜩 들어있죠? 다 더하게 되면 개수만큼 n개만큼 있어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를 n개를 곱하게 되면 n군의 합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n군의 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2n제곱에 마이너스 n 형태가 되죠. 자리가 필요한 게 이거 좀 채웁시다. 79에서 91. 자, 그러면 n군에는 요런 숫자가 n개가 있어서 다 더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9군까지는 합이 얼마일까를 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시그마 1에서 9까지 n군의 합이란 일반항을 2의 k제곱에 마이너스 k 해주게 되면 9군까지 합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얘는 k군에 대한 합의 일반항이니까. 얘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525? 책 풀이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죠? 525. 산수니까 계산을 생략할게요. 9군까지 다 더하면 그게 525가 되고, 그 다음 10군에는 뭐가 있느냐. 10군에 있는 숫자는 19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9군까지 합인 거고요. 그 다음 10군에는 19가 5개가 있습니다. 얘는 95가 되고, 요 둘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면 S에 50, 50만까지 합이 되어서 620이라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수 형태. 군으로 만들 거면 분모를 좀 봐야 되겠네요. 2분의 1이 있고, 3분의 1이 있고, 4분의 1이 보이고, 5분의 1이 보이고, 군의 성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군의 성질은 n군에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러면 1군에서 2분의, 2군에서 3분의, 아니 n군은 n분의 n 더하기 1분의 1에서부터 마지막에 보니까 5분의 4에서 끝나네요. n 더하기 1분의 n까지 쭉 있는 요런 형태가 n군입니다. 그러면 n군의 성질이 요렇게 생겼는데 1번 보면 20분의라고 돼 있네요. 20분의 19가 되려 그러면 여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얘는 19군 해야지만 분모가 20이 될 거라는 걸알수 있죠. 19군에서 몇 번째다? 분자가 순서 나타냈으니까 19번째라는 이야기입니다. 19군에서 19번째면 18군까지는 몇 개가 있었을까? 1군에는 한 개가 있고요. 2군에는 두 개가 있고요. 18군에는 18개가 있다라는 걸 안다면 1에서 18군까지 합은 2분의 18 곱하기 19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9, 171. 그 다음에 19군에서 19번째면 제일 마지막 거기 때문에 그냥 19군까지 다 해도 상관없겠네. 19군에는 19개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20분의 19는 19군에서 19번째니까 제일 마지막 거니까, 요렇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19, 요거를 더해주면 되는데요. 여기다가 플러스 19번째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고, 19군까지 전부 다 더해버리면 2분의 19 곱하기에 20 해가지고 190번째이다라는 형태로. 몇 항이냐 그러면 얘는 190번째 항이에요라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다. 두 번째, 100항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 다시 1군에는 한 개가 있고요. 2군에는 두 개가 있고, 10군에는 10개가 있고, 아까 14군에는 14개가 있고, 여기까지 합을 한번 구해보면, 합은, 1군까지 합은 1개고요. 얘는 1 더하기 해서 3이 되고, 10항까지의 개수의 합은 55가 되고, 11까지는 66, 12, 78, 13, 91, 13 해야 되겠다. 13군. 13군까지 하면 13개를 더하면 91개가 있다라는 이야기. 100항은 뭐가 되느냐면 14군의 9번째죠. 14군의 9번째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A의 100이 될 것이다라는 뜻이죠. 14군은 어떤 성질을 띠고 있을까? 군의 성질 보면 14군은 분모는 15고요. 그래서 A의 100은 분모는 15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순서대로 그대로 가니까 9번째니까 분자에 9를 적어주면 얘가 A의 100의 수열의 값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공식 같은 건 없고, 하나하나 좀 대입해서 찾아야 되는 형태. 규칙성 찾아야 돼요. 이렇게 생긴 문제는, 자, 여기 1이 있고요. 2, 3, 4가 이런 형태로 생기고, 그 다음 적을 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5, 6, 7, 8, 9를 적고요. 요렇게 적고요. 요렇게 적고요. 이런 규칙성을 가집니다. 얘를 어떤 형태로 찾을 거냐인데, 대표적인 형태로 이렇게 생긴 게 계차수열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눈에 잘 띄는 하나가 보입니다. 여기 제곱의 형태가 좀 보이긴 하죠. 제곱의 형태도 요쪽 방향으로도, 요쪽 방향으로도, 요쪽 방향으로도, 이거는 전부 다 계차수열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래서 제곱이 보이니까 지금 풀이는 제곱으로 풀긴 할 겁니다만, 요거 그냥 연습 삼아 차이만 찾아보면 요 차이가 3이 되고, 요 차이가 5가 되고, 차이가 7이 되고, 여기 25가 있을 거니까 차이가 9가 되고, 제곱도 계차수열이긴 해요. 여기도 찾아보면 계차수, 여기도 계차수열입니다. 그래서 제곱처럼 이쁜 형태가 아니라 그러면 계차수열로 뭔가 요 항을 찾아야 돼요. 자, 지금은 위에서 다섯 번째고 왼쪽에서 열한 번째. 여기 열한 번째 뭐가 있을까? 한요 정도 되겠죠? 열한 번째는. 첫 번째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열한 번째는 11의 제곱이 있겠죠? 121이 있겠지. 그러고 나서 아래쪽으로 다섯 번째만 내려옴. 근데 얘가 내려온다고 어떤 느낌입니까? 작아지는 형태로 내려오죠. 그래서 여기 11의 제곱 121이라 그러면 121이면 요 밑에는 뭐가 있을까? 120이 있겠죠. 그 다음에 119가 있고 118이 있고 117이 있다면 위에서 다섯 번째는 117이겠네.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됩니다. 이것도 공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로 찾아야 돼요. 뭐가 최선일까라는 데요. 만약에 물어보는 게 아래로 11번째, 여기에서 한 5번째 가지고 한요 정도 있는 걸 물어본다 그러면 얘는 얘를 찾아서 11번째 있는 걸 찾아서 옆으로 숫자를 하나씩 키워나가서 얘를 찾아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얘를 어떻게 찾을 건데 그러면 얘는 계차수열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 특히나 요렇게 생긴 형태에서는. 얘는 그래도 연습이니까 좀 쉬운 걸준 거고. 풀이 방향은 이렇습니다. 이 바둑판 모양 분수열은 특히 연습이 좀 필요하긴 해요. 계차수열도 익숙해져야 되고. 일단 분수열은 이렇게 마무리합시다.